구로구에서 요양병원 화재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구로구에서 2019년 제1회 구로구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따뜻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구로 히어로즈 가입식이 개최됐습니다. 2019년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구로구에서 2019 신규 착한 가격 업소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화재 사고, 거동에 어려운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벌어진다면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요. 화재 사고 대응 훈련을 위해 구로구에서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요양병원 화재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마련됐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됐기에 더욱 의미 깊었는데요. 고려수 요양병원에서 진행됐으며 구로구청을 포함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등 여러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에서는 병원 측 초기 대응과 인명대피 등에 주력해 실제 상황처럼 발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는데요. 또한 환자 분류와 응급처치 이송 등 보건소의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혹시 모를 재난과 사고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창업 성공의 비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로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창업 아카데미가 마련됐습니다.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 2019년 제1회 구로구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구로구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는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리며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됐는데요. 창업 준비 절차와 상권 입지 분석, 온라인 마케팅 등의 유익하고 다채로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참석자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구로 히어로즈 가입식이 개최됐습니다. 구로 히어로즈는 사회공헌 기업 및 개인 고액 기부자를 발굴하고 예우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인데요. 주식회사 남평IT와 경동실업주식회사가 기부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했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나눔 문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모두가 행복한 구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9년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모니터링 및 지원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위해 인권지킴이를 구성했고 2월 19일 위촉장 수여식이 마련됐습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이번 자리에서는 기념 촬영도 함께 이어져 참석한 이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김향나입니다. 구로구에서 2019 신규 착한 가격 업소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 안정 모범 업소인데요. 구로구에 위치한 식당 쌀이꼴이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되며 2월 21일 현판식이 개최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침체된 지역 경제의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작은 이벤트인 우쿨렐라 연주가 진행됐는데요. 이성 구청장도 참석해 인증 표차를 전달하고 축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 행사가 끝난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화합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2019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로 마련되며 불어국민 중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접수는 선착순 마감으로 구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시거나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혹은 구로 평생학습관 일관으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860-2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증진센터 2기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 20세에서 64세의 구로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다이어트 순환운동과 힐링 다이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접수는 3월 29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체력증진센터 860-244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구로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 사업을 안내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해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되는데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860-22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 5분 구로 5동에 위치한 고려수 요양병원 7층 입원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